할렐루야. 네, 오늘은 하나님의 분노의 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예레미야애가 말씀은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애가는 성경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슬픔의 노래이기 때문에 시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순서나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은 알파벳 순서대로 쓰여져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이 3장 1절부터 66절까지 총 66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히브리어가 알파벳이 22자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알파벳 알렙을 써가지고 3절까지 썼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는 알파벳 베트로 시작하는 절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3중으로 이렇게 3절씩 쓰여져서 66절까지 가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따지면은 사실 이 1절이 이제 히브리인들 입장에서는 기역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도 이제 자음이 기역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고요. 3절도 기역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절은 니은으로, 5절 니은, 6절도 니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성경을 읊조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암송을 하는데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짜여져 있으면은 암송하기가 쉬운 거예요. 예, 일단 첫 그 자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암송하기가 쉽고, 또 부가적으로 어떤 게 생기죠? 리듬감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읊조리기가 이제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점점 알파벳이 진행이 되잖아요. 진행이 되면서 여기 3장의 특징이 이제 예레미야가 당한 고난에 대한 거거든요. 이 고난도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고난의 범위와 고난의 그 깊이가 점점 확대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시편 23편과 닮아 있는데 반대로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대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2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에 보시면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신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신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시편 23편 이제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 이것과 의도적으로 이제 대조되게 쓰여진 것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어두운 곳을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다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지금 예레미야는 그런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냐고 지금 반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시냐, 빛 안에 걸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냐, 이렇게 슬픔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어둠 속에 걷게 하시는 분, 그렇게 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시편 23편에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1절에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의 분노의 매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 이 매가 지팡이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 주셨던 여호와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제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를 내쫓고 사자를 쫓고 곰을 쫓았던 그 막대기와 지팡이가, 목자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가 이제 나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들고서 곰도 쫓고 사자도 쫓고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치 매복하고 있다가 기회를 엿봐서 덮치려고 하는 그런 사자와 곰 같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두려움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든든했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손길이 이제는 나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읽으시면 어떠신가요? 저희가 예레미야도 그렇고 그 전에 이제 열왕기하도 계속 묵상했었는데요. 지금 요 몇 달간 계속 약간 슬픈 그런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역사상 이제 멸망을 향해 치달아가면서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보다 어떤 고난으로 인한 슬픔을 더 많이 겪게 되는 것 같아요.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읽은 이 3장을 보시면 또 엄청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1절부터 볼까요?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누구래요? 나로다. 그 다음 2절에는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 걸어가게 하시고, 3절도요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 도다. 지금 예레미야는요 나에 대한 고난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 대한 고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고 선지자이지만요, 그에게 닥치고 있는 고난이 얼마나 크길래 나에게 당한 이 고난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고난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 이 고난은 누가 주고 있는 걸까요? 실제적으로 지금 예레미야를 향해서 고난을 주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이 지금 예레미야를 못 살게 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또 가정적으로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넘어뜨릴 수도 있어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흉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고난이 내게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의 방향을 그대로 돌려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그걸 누구에게 가져가야 하는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잠깐 이야기합시다, 대화 좀 합시다 하면서 서로 싸우고 부딪히고 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오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에게 가져가는 게 아니고, 나의 동료에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날 지켜주신다 하셨고 보호해 주신다 하셨는데 왜 주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치만 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하고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사람이었어요. 나에게 닥친 고난, 나에게 온 이 상처들, 나에게 온 이 아픔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무엇입니까? 4절에 보시면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다.
고통이 있는 거예요. 수고가 있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셨다고 나옵니다. 너무 깜깜한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나에게 7절에 사슬을 쌓아가지고요, 둘러가지고 무겁게 하셨어요. 옴싹 달싹 못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운신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막히는 거예요. 저렇게 해보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요, 다듬은 돌을 쌓으셨대요. 다듬은 돌. 여러분, 돌이 그냥 깎이지 않은 돌로 막 대충 쌓는다고 보세요. 그러면은 쌓다가 어떻게 되죠? 무너지고요. 쌓아도요, 틈이 막 보이잖아요. 근데 다듬은 돌은 어떻습니까? 벽돌 같을까요? 그 돌로 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겠죠. 조금의 구멍도 없겠죠.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겠죠. 무너지지도 않는 견고한 벽이 지금 예레미야가 자기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쌓인 돌들이 뭐래요? 9절에 내 길을 막고 있대요. 우리도 때때로 길이 막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했던 길, 내가 가려고 했던 길이 막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다듬은 돌이 쌓였는데요, 이 길을 이걸로 내 길을 막으시고요, 내 길들을 굽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길로는 이제 못 가도록 막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사업하시는 분. 제가 저번에 지난주에 제자훈련 세미나를 가가지고 어떤 이야기 하나를 들었는데요. 어느 집사님이 러시아 대게를 수입하는 사업을 하셨대요. 그런데 러우전쟁 딱 일어나면서 이제 그 러시아 대게를 들여오기가 너무 힘들어졌대요. 물량이 90% 이상 줄어가지고 그거 딱 하나 했는데 완전히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기다리면 되겠지, 기다리면 되겠지, 기다리면 되겠지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그분이 이거 어떡하나, 이거 접어야 되나,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제가 어떻게 살 길을 찾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자기 구역원들에게 막 이야기하는데요. 이 구역원분들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업을 어떡하지, 접어야 되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마치니까 이 구역장분이 마음이 너무 무거우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어떻게 도울까, 기도를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물질적으로 좀 도우면 좋겠다 해가지고요, 이분 몰래 구역 식구들하고 우리가 돈을 좀 모으자 했는데 얼마가 모였냐면 400만 원이 모였습니다. 400만 원이 모여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조심스럽게 전달을 했대요. 근데 그분이 받고 며칠 뒤에 와가지고 그분한테, 구역장님 저희 돈 못 받겠습니다, 돌려드릴 테니까 잠깐 만나시죠 이랬대요. 그래서 내가 실수했구나, 자존심을 건드렸구나, 괜히 돕는다고 상처 줬구나, 그랬으면 안 되는데 하고 이제 딱 만났는데 그분이 그 돈을 딱 받더니 그 돈을 돌려주시면서 막 운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우실까? 집사님 왜 우세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의 아버님이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봉투를 받은 그 날 있지 않습니까? 그 날로부터 정확히 1년 전에 아버님이 노령연금 모으신 걸로 이 아들에게 돈을 주셨대요. 아드님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근데 그 금액이 딱 4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정확히 1년 전에 나에게 봉투를 줬는데 그게 400이었는데 정확히 1년이 지난 그 시점에 내가 이 고난을 당했을 때 모아서 주신 돈이 400이었는데 그걸 열어보는 순간 너무 소름 끼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힘을 주시려는구나, 넘어지지 말라고, 내가 너를 지금 보호하고 있다고, 함께하고 있다고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거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님이 저 이제 이 돈 필요 없습니다, 저 힘을 얻었어요,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파구를 찾겠습니다 하면서 봉투를 돌려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역장 분이 이제
우리가 이미 결단해서 드린 거기 때문에 받으십시오. 만약에 이게 부담이 되시고 괜찮으시다면 집사님보다 더 어려운 분에게 흘러가도록 하십시오. 저희는 이미 헌금한 겁니다. 주님께 드린 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은혜롭게 잘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그분도 생각나고 사업하시는 분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계획했던 그 길, 나의 길을 막으시고 정말 촘촘하게 쌓인 듯한 그 담벼락, 그걸로 인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길,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 집사님에게 어떤 사인을 주시고 힘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분노의 매를 영원히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의 매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기도할 기력조차도 없는 연약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이끌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과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분노의 매가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여호와의 막대기가, 지팡이가 나를 인도하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